가볍게 돌리고 이걸로 바꾸고 훨씬 가볍지. 사이즈가 다르네? 사이즈가 다르지. 얘가 고정력이 좋긴 해. 근데 얘도 경량치고는 그래도 좀 덜 잡아주는 편이라 일단은 얘를 쓰는 걸로. 잘 세팅한 링브레이크는 실제로 조작감도 되게 가벼워. 좋은 브레이크, 좋은 케이블을 써서 잘 사용하면 가벼운 조작감이 나옵니다. 신경 쓰는 회사들은 이게 아예 전용으로 나와. 안티시즈 그리스라고 고착이 되는 걸 막는 거예요. 고착이라는 거는 굳는 걸? 굳는 걸 막아서. 파소니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나사산 비비라는 거, 나사산 방식. 요즘은 잘 쓰이죠. 소음이 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 전통적인 방식인가? 네,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. 원래 예전부터 프레스핏 비비들이 나오면 어때요? 기존에 나사산 방식 비비일 때는 사실 자전거에서 뭐 소리 나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적었어요. 바닥에 바로 꺼내서 바로 쓴다. 개선 안 한, 애정하는 룩. 패턴 새거 까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. 룩을 고집하시는 이유는? 시마노보다 조금이나마 더 가볍고요, 이뻐서요. 옛날부터 룩을 써보기도 했고, 단종된 페달이 있는데 저 지금 4휠에 달려있는 페달이 있거든요. 루케오 블랙이라고 하는 거고 정말 가볍게 나왔었어요. 저 페달 자체 디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페달 자체는 약간 실패작이랄 게 내구성이 약해서 특정 부분에서 크랙이 나, 여분 막 바디 갖고 있고 그래요. 그럼에도 좋아하는 거는 페달이 진짜 가벼워요. 요즘 나오는 페달보다 확실히 가벼워요. 저거 그러니까 티타늄인 것 같은데? 저거 티타늄. 제일 가벼워요. 드라이스 갑니까? 아, 드라이스 써줘야죠.